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대범이 형 좋아해 얘들아. 세레르루시 지금까지 집 가서 뭐 하냐고? 투비 컨티뉴 기다려. 축구야! 왜 이렇게 저 텐션이야? 뭐 안 좋은 일 있어? 네. 왜 그래? 응? 뭐 있네. 잠깐 나 화제 갔다 올게. 응? 왜? 왜 그래? 그 제가 그 지갑 됐어. 제가 잊어버린 거 같아. 에이 욕했구나. 화장실 갈 동안 재미없어. 아, 뭐 재미없어요, 여러분. 20년 전 몰카를 하고 있어. 어? 진짜야, 얘들아? 진짜 잊어버렸다고? 아니, 진짜 잊어버렸어? 아, 제가 사줬어요. 한 달 전인가? 축구가 지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팬디 매장 가가지고 축구 지갑 사줬거든.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돈도 넣어줬단 말이지. 아무 사람 없는. 제가 오늘 기억을 더듬고 찾아봤는데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차에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봤어? 내가 찾아보자. 내가 찾으면 또 나올 수도 있어. 이 사람이 찾았는데 안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이 찾는데 나올 경우도 많아. 맞지? 야 나 이거 없어 없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여기 있는데? 어? 그 사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 아니, 사준 지 얼마 됐는데 그 사람 진짜 한 달도 안 됐지. 맞지? 없네? 누가 팬디가 마음에 안 들었나 얘들아? 더 좋은 거 사달라고 잊어버린 건가? 아 형님 저 정도면 에르메스 정도는 돼야죠 뭐 이런 뜻인가? 꾸야 일로 와봐! 잊어버릴 수도 있어. 뭐 너가 잊어버리고 싶어 잃어버렸네 맞지? 아니야 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고 팬디 야 팬디 이거 사진 없냐? 혹시라도 주셨으면은 요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여나 요거 보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괜찮아 뭐 죽었냐? 그래서 뭐 사고 친 줄 알았는데 지갑은 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부터 잊어버리지 말고 알겠지? 파이팅! 파이팅! 어 그 안에 현금 얼마 있었어? 10만 원 있었어. 어? 설마 내가 윗돈 준 거 그거? 알겠어 괜찮아 어 그럴 수 있어. 혹여나 부수셨으면은 부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 제가 선물로 사준 거거든요 축구를. 뭐 의미가 있어. 나도 뭐 마음이 좋진 않네. 꼭 좀 돌려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나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어제 무슨 방송을 하기로 했었죠? 귀하디 귀하디 귀한 여러분들 원소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바로 원소주 술 먹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뭐 맛있다, 깨끗하다, 뭐 깔끔하다. 한 병밖에 없어. 많이 먹고 싶어도 딱 한 병밖에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회에다가 소주 야무지게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야무지겠구만. 구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일반 술집에서는 팔지도 않고 현대백화점에서 3시간? 거기서 줄을 서야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오픈런에다가 막 줄 서서 난리도 아니었어. 아 진짜로? 저는 이걸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어렵게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주가 되게 뭐 현란해요 여러분들. 소주를 사면 뭐 이렇게 박스채로 주나봐. 오 특이하네. 미지근하게 먹어야지 맛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 원래 소주 우리는 좀 차갑게 먹어야 맛있잖아. 다들 아시겠죠? 이거 박재범씨 제이팍씨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저 주당이잖아요. 술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온갖 술 다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보고 진짜 깔끔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죠 하는데 박재범씨가 저한테 광고를 줄 리는 없죠. 예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아니 내가 알아봤는데 토닉워터에 먹어도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냥 원액으로 먹는 방법도 있고 토닉에 타서 먹는 방법도 있대. 그리고 얼음에 희석해서 먹는 방법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한번 먹어볼게 얘들아. 언방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볼게요.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들. 오 이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 오케이 입니다. 둔 두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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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둔뚜둔뚜둔뚜둔. 오 이게 바로 원소주. 소주가 소주 같지 않다 맞죠 여러분들? 보드카 같은데? 너무 고급진데 소주치고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잡혀라 카메라야. 카메라에 원소주 잡아. 뚜껑도
가격은 이게 한 병에 여러분들 14,9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도수가 22도예요 와 소리 남았지. 일반 소주가 16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참이슬 오리지널 있죠 여러분들, 그게 19도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보다 높다는 거면은 요거 좀 그리고 375ml입니다 360이면 뭐 비슷하네. 놔볼게요. 한번 원액으로. 냄새는 정종 냄새? 자 한 잔 먹을게요 여러분들. 세다. 확실히 세요. 그 알죠 여러분들, 식도에 내려오는 느낌 나는 거. 좀 센 술 먹으면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나잖아. 그 느낌이 나. 깔끔하다. 확실히 깔끔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주는 먹으면 좀 하면서 입에 좀 쓴맛이 많이 남아돌잖아. 근데 요거는 딱 먹고 넘기면은 끝이야. 입에 막 그 싸한 느낌이 안 남아. 근데 한 잔만 더 먹어볼게요. 청아 맛도 난다던데 청아 맛도 나요? 존나 깔끔한데? 신기하다. 끝맛이 엄청 깔끔해. 끝맛이 그게 안 나와. 맞아 정확해. 소주 먹으면 원래 그 쓴맛 때문에 먹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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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같이 마시는 거야? 원래 토닉이랑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독하니까 토닉이랑 섞어서 먹어라 하는 게 있는데 굳이 토닉이랑 안 섞어도 될 것 같아요. 보드카나 데킬라를 토닉워터나 탄산수에 타먹잖아. 이유가 너무 쓰니까. 근데 그 정도까진 아니다. 원액으로 먹는 게 난 괜찮을 것 같다. 아, 한번 먹어볼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먹을게요. 아, 이건 술 맛이 안 나는데? 술 맛이 안 나요. 원소주만 마시는 게 더 나아요? 난 개인적으로 이게 케바케예요. 술 맛을 안 나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걸 추천해. 술 못 먹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약간 소주의 쓴맛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느낌이 아예 없어. 신기한 건지 알아야 되나? 나 지금 벌써 열 올라. 엄청 약하네 이거. 뭐야, 꿀까꿀까 먹다가 결국에 취해 있어. 아, 그리고 제가 이걸 냉장고에 안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술이 굉장히 미지근해요 지금. 근데 일반 소주는 미지근한 거 먹으면 어때요? 맞다르면 진짜 뭔가 알지? 좀 역해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이거 미지근한데 괜찮아요. 신기한 게. 근데 간지나긴 나네. 혼술할 때도 뭔가 이거 냅두고 혼술하면 뭔가 내가 있어 보이는 기분. 뭔가 좀 힙하고 그런 건 있네. 병이 좀 간지가 나네. 나 혼술 중하고 산 중하는데 초록색깔 병 있으면 어우 이 새끼 존나 한심하다 이러는데, 나 혼술 중하는데 원소주 병 있으면 오 이 새끼 좀 있어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 허세 부리기 좋은 느낌. 어, 인스타용. 먹고 나서 나는 향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정종, 청아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나요. 뒤끝이. 방송할 때 원소주 숙취랑 머리 아픈 거 말해주면 나. 알겠어. 내일, 그러니까 저도 술 먹으면은 숙취를 되게 따져요. 내일 방송 켜서 숙취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잔 더 먹어. 야, 자꾸 들어간다 얘들아. 자꾸 날 불러. 먹으라고. 여러분들 이번 연도 건강을 위하여. 오, 좋아. 여기에 초장. 솔직히 얘기해서 자주 마실 것 같아. 애매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야, 난 무조건 이제부터 원소주야 이게 없어. 괜찮아, 목넘김도 좋고 다 좋지만 처음처럼이랑 참이슬이라는 걔네들을 이길 만한 그렇게 막 끌어당기는 건 없다. 정말 좋은 술이지만. 뭔지 알지? 가격이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술에 대한 가격은 크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가격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없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술은 낭만을 주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금액 주분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내가 원소주를 찾아야겠다, 내가 원소주를 먹어야겠다, 이거에 대한 막 확 끌리는 매력은 없어. 운동자의 짠. 진짜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대범이 형 좋아해 얘들아. 리뷰는 여기까지 된 거 같고 개소리 소통하면서 술 먹방 하겠습니다. 위하여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퀴즈 1,000원, 5,000원, 10,000원 인물 3초 안에 맞추기. 태계의왕 율곡이 세종대왕 내놔. 3초 지났지요. 500원은 무슨 동물? 학 오리 아님 이지랄. 짠.
형님에게 연애란? 형님에게 잭스란? 사랑이요. 아 좋다 얘들아. 오늘은 술 먹을 때가 제일 좋아 진짜. 내 인생이 낙이야 사실. 아. 야 근데 얘들아 나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야 나만 좋아? 딱 말해봐. 나만 좋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과 술 먹방하는 게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전 너무 찐따라서. 근데 반병만 먹는다면서요. 엄마. 나한테 자꾸 술을 그만 먹으래. 나도 그런데 그만 먹어 이제. 싫어. 왜?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힘들잖아. 싫다고. 야 술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지. 싫어. 진짜 씨. 아 말도 안 듣네. 많이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어야지. 싫어. 이런 자식 그냥 말 안 듣고 있네. 이제 뭉치하고 똑같아 진짜 말 안 듣고. 싫어. 더 먹을 거야. 엄마 나 기분 좋다고. 야 그만 먹자. 진심이야? 진심으로 그만 먹어? 그럼 엄마가 나한테 영진아 그만 먹어 해줘. 영진아 그만 먹어. 싫은데. 얄미워. 그만 한 잔만 먹고 그만 먹어. 세 잔. 두 잔만 먹자 그럼. 싫어. 세 잔. 알겠지? 알았어. 먹고 자. 세 잔 먹을게 엄마. 응. I love you 박향옥. 응. 됐어. 바람 맡았어. 됐지? 여러분들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겠습니다. 근데 저 기분 좋은데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우리 아빠 전화하면 나 죽이러 올걸? 진짜 맞잔? 아, 치스 알았어. 사랑해. 오랜만에 좀 혼술하고 싶었는데 좀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6개월... 내일 보자 얘들아. 알겠지? 대답해주세요. 빨리요. 언제부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소스 숙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상태 보이시죠? 저 어제 머리도 못 감고 쉬지도 않고 잠들었어요. 제 숙취를 다음 날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 어제 술 먹방 때. 오. 눈 뜨니까 자고 있어요, 저. 리얼리티를 위해서 현타 한 15분 즐기고 켰습니다. 예. 진짜 한 15분간 뭐지? 이렇게 있다가 이 생동감을 위해서 켰어요. 저 원래 19자거든요, 여러분들. 기절했어. 와, 머리가 그냥 빨딱 썼는데? 이거 왜 이래? 아니 잘생겼던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원소주에 대한 숙취에 대한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막걸리 먹은 느낌이야. 되게 찝찝해요 여러분들. 마지막 방송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얘들아. 맨날 바쁘잖냐고요? 네 반스만 입고 자는데요? 우와 속 존나 안 좋아. 머리는 안 아파요 여러분들. 머리는 안 아파. 근데 현타가 와.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은 기억이 안 나서 현타 와. 결론? 숙취가 좀 있다. 맛있어서 막 먹다가 훅 간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꿀물 먹어야겠다, 꿀물. 아, 이래서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 얘들아, 같이. 오빠, 꿀물 먹어. 인정? 꿀물. 내가 혼자 타먹네. 진짜 인생이 씨발.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 힘들어. 자야겠다. 숙취엔 뭐다? 잠이다. 힘들다.